우리 시간 처음부터 두 손을 한번 번쩍 들고 진실하게 찬양합시다. 주여 십자가에서,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흘려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신부되어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여 주신 감사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 살게 하신 감사 다시 오신 천국 아버지 집에서
사면서 살 수 있는 기업 주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마지막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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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기까지 죽기까지 감사 찬양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주여
Thank you.
피 흘려 나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도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종교심으로 교회 왔다 갔다 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 성회 시작한 이 성회를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사자 우리 함께 찬양한 가사처럼 이 세상에 소망 없지만 지옥 갈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애절하게 애절하게 말씀 전하셨습니다. 내 요전도 말씀 전할 기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고 살아야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기도와 힘과 영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내가 우리 주님 성령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기도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게 하사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50분간의 기도가 우리 주님 5분처럼 지나갈 만큼 진실하게 기도하며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속에 응답받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는 시작부터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응답받아야 될 기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이 원수는 시작부터 떠나가게 하사 애절한 믿음의 부르짖는 기도 속에 오늘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하는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종교심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흥얼거리며 중원부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마음 쏟아 기도하는 사람은 눈물로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 소망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두 손 높이 듭니다. 시작부터 부르짖어 기도해야지요. 오늘 저녁부터 주수 감사절 중국 대성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중국 대성회 나와 우리 가족들이 은혜 받고 우리 기관 식구들 구역 식구들 우리 부시원들 우리 반 학생들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추수감사절 중국 대성회 오늘 저녁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 받기로 하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천년의 축복을 숭배하며 자자 손손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이번 성회 내가 사모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심으로 교회 왔으니 천국 갈 것이라는 막연한 종교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내 영혼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해야지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해야지요.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 간절하게 불을 이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을 이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시작부터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흥얼거리며 중언부언 기도하면 기도 끝날 때까지 졸다가 기도는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더 간절하게 힘있게 불을 이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실하게 기도하자. 중고등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신실하게 불을 이어 기도하자. 주님,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에게 애절한 예수정신을 넣어 주시라.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교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종교심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마음쏟아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는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에게 기도할 힘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와서 앉아있으나 주님 내 안에는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기에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은 진실한 마음이 터져나오지 아니하고,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은 기도할 힘이 없으니 고개 숙이고 우리 주님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흥얼거리며 중언부언 기도할 수는 없어요. 살려고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살려고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기도의 영역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연세가족들의 애타는 기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연세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위에 십자가 날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십자가 날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천국과 지옥도 망각한 죄, 종교심 가지고 종교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해야지요.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지옥의 두려움을 망각하면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으면서도 죄 짓는 일에 끌려가고야 많은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죄에 넘어지고 지옥 가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서도 죄에 끌려가는 것은 내 안에 진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를 알고 지옥의 영벌의 고통의 분량을 안다면 기도할 때 몸소리 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35층에도 두 손 번쩍 들고 이렇게 상큼으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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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살기를 갈망하며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옥의 두려움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주님 죄 짓는 일에 끌려가는다. 그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 주님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 주님 죄 짓는 자리에 끌려가는다. 주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타락은 주인의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것이 내 영혼이 참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주님 타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은 생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내게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내 내게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어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다시 죄에 넘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버지, 이번에 한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않은 마귀가 되는 생각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목숨을 걸며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 위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죽기까지 주님 사랑하며 영적생활하는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에서 끌어내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혈육의 족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성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나를 믿음에서 끌어내는 이 원수가 내 속에서 전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고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혈육의 정에 끌려다니는 어리석고 미련 않나, 그리고 내 속에 혈기와 성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영적생활에 실패하는 나, 오늘 여러분의 원수가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아비도 어미도 부모도 형제도 정도도 재산도 다 버리고 오직 내 몫에 내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혈육의 정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혈기와 성질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 요놈의 원수가 떠나가도록 간절하게 불을 일으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원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뿌리 짚고 변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끌려가지 않을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끌려가면 마지막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안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천국 소망 가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마음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뿐이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많은 죄를 짓고 돈 벌기 바빠서 돈 쓰기 바빠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지 못하며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며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지으며 지옥간 짓하며 사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에 대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돈이 내 영혼을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 영혼을 책임질 수도 없는 돈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영적생활에 물러서고 후퇴하고 태보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데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인색한 자에 대한 게 도와주시사 은혜 받은 분량만큼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은 분량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세 가족들은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참으로 사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어서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돈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디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내 인생을 운영하시는 사람입니까?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혈육의 정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내 속에 있는 혈기와 성질과 감정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이 나를 경영하시며 성령이 나를 운영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인생의 경영주가 되시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돈 욕심 때문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혈육의 정에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분이나 감정과 혈기와 성질에 끌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 것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장악당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할 만큼 마음 쏟아 부르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두 손 높이 듭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은 두 손 높이 듭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마가다랑광의 제자들과 같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죽기까지 충성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역사의 시대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에서 끊어내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혈육의 정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추성명절이라고 해서 아버지 우리 주님 고향을 찾아가서 제사상을 차리고 우상 숭배하며 우리 주님 가족 간에 여행가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나 우리 주님 현육의 정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현육의 정 때문에 세상 풍속에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식구들 두 손 높이 들어요. 찬양하는 식구들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주성병들에 한 사람도 우상숭배로 망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멸시 천대를 당할지라도 주님 주님 앞에 비겁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비겁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역사에게 끌려가지 않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귀 역사를 이길 만큼 기도해서 영역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가 안 되는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가 안 돼도 기도가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마귀 역사에게 끌려가지 않을 믿음을 가지고 마귀 역사에게 끌려가지 않을 끌려다니지 않을 영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힘든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너머에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고비를 넘어가야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줍니다. 신실하게 기도하세요.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 만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마귀사는 귀신 역사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요놈의 원수에게 끌려다니 자를 만큼 내 안에 용력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에게 마귀사단 귀신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만큼 아버지 믿음을 놓아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끌려다니고 혈육의 정 때문에 끌려다니고 내 속에 있는 성질과 기분 감정 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끌려다니며 영적 생활하지 못하고 모이는 자리를 피하며 기도하지 않았던 나 주님 모든 원수의 방해를 이기게 하사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 피의 공로 천국과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있는 예수 피의 공로 빼앗아갈 수 없을 만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 빼앗길 수 없을 만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도적과 같은 마귀사나 귀신 역사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 도적질당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마음 도적질당하면 안 되고 기도 시간 도적질당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는 시간이 기도를 도적당하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지만은 흥얼거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을 도적질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도적질당하면 안 되지요. 정신 반짝 차려 간절하게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것도 내 안에 있는 영적생활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어떠한 것도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대성에 은혜받을 신령한 기회에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편도 이번 추수감사절 성에 참석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도 이번 성에 참석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없는 우리 부모 형제 이번 성에 참석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없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에 참석해서 은혜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번 성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리 기관 식구들이 이번 성에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신원들이 이번 성에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반 학생들이 이번 성에 참석하여 은혜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관 식구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식구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군신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은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천국 가는 사람 되야지요. 주님, 내일 오전에도 오늘 사부 예배 드린 만큼 우리 주님 더 많은 영혼에 참석하여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전 우리 주님 위아래가 꽉 차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는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수요일 저녁까지 아침 저녁으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기회 육신의 것에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욕심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혈육의 정에 끌려다니느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말세 치마를 당하는 데에 아버지 우리 연생 가족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지언정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를 엎치울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이번 성에 참석하는 일에 핍박 때문에 우리 주님 육신의 환경 때문에 우리 주님 어려움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 모든 원수의 파괴를 이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큰 은혜 받도록 주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엎치어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악한 원수는 악자같이 기도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 쏟아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어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사는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요. 그리고 내 영혼의 때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요. 내 육신이 사는 목적을 잃어버리니 자꾸로 돈에 끌려다니고 혈육에 끌려다니고 성질과 내 고집에 끌려다니며 영적생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견뎌 믿음을 지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내게 닥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마지막 때의 세상 풍속에 유혹을 통하여
통하여 끊임없이 내 믿음을 도전 진행하며,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통해 믿음을 도전 진행하며 결국은 마귀 역사에게 무릎 꿇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사는 목적을 잊어버린 내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강단의 주의 사단을 통하여 주님이 애타게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소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주님, 우리 현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주님이 세우신 주의 사단을 통하여 우리 주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 내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하라는 말씀을 들었거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거든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결국은 불순종하는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나 위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배하며 배신하며 사는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종교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여 내 영혼이 살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인생에 경영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에 경영주가 되어주시사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인생에 경영주가 되시도록 오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절하게 힘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질 때 더러운 귀신이 틈타서 결국은 끝날 때까지 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우리 청년 대학생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두 손 번쩍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지요. 심내서 간절하게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영혼이 살기를 갈망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기도의 영령을 도와 주세요.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수 감사절 축복 대성에
내가 참석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우상 숭배하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부모 형제 그리고 남편 아내 자녀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의 저주는 우리 주님 우리 집안과 가문에서 싹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원수는 우리 주님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하며 받았던 저주 우리 주님 나의 믿음을 통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에 악장같이 현혹의 점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기어이 우리 주님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명절에 그 기어이 제사상 앞에 무릎 꿇려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호시탕탕 기회를 노리는 요놈의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상 숭배로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좋아서 돈 쓰는 것이 좋아서 우리 주님 여행 다니느라 성에 불참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님 우상 숭배하는 고향에 믿음 없어 끌려가려고 고민하는 우리 연세가족들 주께서 돌이켜 주시사 어떠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편에 섰다는 게 도와주시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뜻을 같이 하게 하사 내 영혼도 살고 우리 가족들의 영혼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 세상 풍속에 끌려다니며 여행 가고 싶어하는 우리 연세가족들도 아버지 모든 계획을 파하고 우리 주님 모이는 자리를 패하지 아니하고 이번 성에 참석하여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네.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전하는 주의 사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주님 우리 연세 가족들이 은혜 받는 성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 은혜 받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 가문이 천대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자라손손 예수 닮고 천국 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까지 아침 저녁으로 진행되는 속에 한 사람도 불참자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진실하게 예배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라. 이번 성회가 우리 가정의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어내며 이번 성회를 통하여 나와 우리 가문이 천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세우실 주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사 연약한 육체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제한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사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권세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 이번에 은혜 받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네. 각 기관마다 구역마다 지역마다 교구마다 각 부실마다 교회 학교 각 반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우리 주님 믿음 없는 영혼을 우리 주님 성에 참석시켜 함께 은혜 받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 내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나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사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사 말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사 천대의 복을 우리 주님 찾아 손손 물려주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연세 가족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 두 손 먼저 들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번 추수감사들 속에 말씀을 전하시도록 목요일에 실지구 전실정목개혁원 사모대학 강의에도 능히 말씀을 전하시도록 간단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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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으로 지난 목회자 세미나에 주님이 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소진된 기력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로는 우리 주님 도무지 말씀을 전할 수 없었으나 주님 연세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도 사부 예배 주님이 주의 사단을 강단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추수 감사절 축복의 속에 우리 주님 이번 성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우리 주님 주님의 주의 사단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케 하실 때에 연약한 육체 때문에 제한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신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심신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기력을 보여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보여주시다. 오늘 우리 주님 사부 예배도 주님이 쓰셨으니 이번 추수감사절 축복대 성에도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시간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사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권세로 말씀을 전하게 하사 우리 주님 내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더 마음을 쏟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생명 있게 말씀을 전해야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들어요. 생각 뺏기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두 손을 높이듭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한 영광을 위해 더 애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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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연생 가족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생 가족들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력 주셔서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력 없어 설교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력 없어 설교가 도중에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분량만큼 우리 주님 육신에 연약하여 제한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중에 설교가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력 없어 설교 시간에 앉아서 말씀 전하지 않냐고 우리 주님 참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을 전하시도록 기력을 도와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많이 세포 세포마다 주께
주께서 새 힘을 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은혜 받도록 예수의 정신으로 주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주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시는 음식마다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주무실 때도 깊은 잠 주무시게 도와주시네.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온 교회의 각기와 구성구성을 우리 주님 보게 하시느라 우리 주님 쉴틈 없이 말씀 전하며 우리 주님 교회를 보살피시는 주의 사자 주님께서 심신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심신의 평안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정신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령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수 감사절 속에 전무후무한 성령이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오나니 주수 감사절 축복성회가 끝나면 우리 주님 목요일에 수양반에서 지구촌 실천목 개영구원 사모니아 강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쉴 새 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정과 사역 가운데 연약한 육체 때문에 재앙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력을 도와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예수의 정신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강건하게 권세 있게 예수 정신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기도 시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 시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마지막 기도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47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기도에 승리해야지요. 졸면은 안 돼요. 흥얼거리면 중원무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고개 숙이면 안 돼요. 두 손 번쩍 들고 남은 시간 동안 애절하게 진실하게 불을 잃어 주의 사자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세요.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자 아버지 11월에 있을 포트 디부아르 성에도 주님이 보내십니다. 장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 젊은 장정으로 피곤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 기력을 통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번 코트 디부아르 성예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아프리카 대륙이 변화되며 복음화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에 있을 코트 디부아르 성예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주님이 보내시오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강건하게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아버지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예수의 정신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아버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신에 강건하게 평안하게 하사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더 기도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마지막 기도 승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 속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원수는 떠나갑니다. 연세가 높은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이 주의 사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된 기념 주의 사자 예수의 정신으로 구령의 정신으로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세상에 애절한 눈물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수 감사 주일에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생명의 말씀을 두고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5부 예배도 찬양으로 주님 경배 올려드리며 신실하게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기도를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셨기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얘기한테도 아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사랑하며 영적 생활하는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우리 혈육의 정 때문에 내 속에는 혈기와 성질 때문에 끌려다니며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추수감사들 속에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주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속에 내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들 다 참석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 지역 식구들 교구 식구들 기관 식구들 청년의 부시원들 교육학교 각반 학생들 이번 성회 참석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네. 우상 숭배의 3, 4대 조절은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천대의 복을 수태하게 하사 자다선도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참석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끌려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진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 감사들에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 정케하실 주의 사자들을 기력을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생한 육들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목요일에 있을 시구 천실 천목 기영원 사모대학 강의에도 주의 사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월에 있을 콘티니버의 성에도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 속에서 귀신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모이는 자를 폐하게 만들고 성에 불참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한 이 못된 마귀사는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권세 있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지켜보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부 예배 우리 주님 찬양한 식구들 또 구석구석에서 1부 예배부터 5부 예배까지 충성하는 일에 써주시는 일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를 위해 산만큼 영혼의 때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내일 참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성에 다 참석하여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늦지 않고 와서 참석해서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 역사가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